안녕하세요. 저는 상규병설유치원 참설반 김다면입니다. 다면이 나이가 1, 2, 3, 4, 5, 6, 7 이렇게. 이게 아, 7이었나 그래요. 봐봐. 어? 유치원에서 인기 많아요? 네. 손시은이랑 그리고 김시은, 오은서, 안현주, 어머. 그리고 아, 원천. 나한테 다면을 좋아해라고 말했어요. 어머머. 다면이는 뭐라 그랬어? 고마워. 고마워라고 했어요. 이미 푹 빠진 팬들만 수십 명이라는 다면이만의 출겁는 매력. 본격적으로 들여다볼까? 아이고. 자기 몸보다 더 커. 더 커. 자기 몸집만한 바이올린 세팅도 스스로 척척. 그리고 조율해. 어머. 근데 눈을 감고 절대 음감이야. 절대 음감이네. 튜닝하는 거예요. 와. 줄이 막 낮고 높은 거를 이걸로 조절하는 거예요. 대단하다. 튜닝을 안 하면 제대로 된 소리가 안 내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. 준비 시작. 말할 땐 천상 꼬마였는데 연주가 시작되니 진작에 돌변. 금세 음악에 빠져드는데. 와, 강약 조절. 감정 표현한 것 좀 봐. 일곱 살이지만 남자라고 힘이 있다. 저거 봐. 네. 어머. 우와, 여기 팬 한 명 추가요. 마지막 사랑해. 기가 막혀.